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녀 1, 2의 주인공들 구자윤과 소녀 중 누가 더 강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마녀2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마녀 1편의 구자윤은 2세대의 실험체로서 1편의 2세대 실험체들과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강한 능력과 힘을 보여주었고, 실험실을 도망나와 자신이 살 곳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목장과 10년 동안이나 연기를 하며 살아왔던 1인 2역급의 연기력까지 갖추었습니다. 구자윤의 능력으로는 배우지도 않은 운전을 능숙히 할 수 있으며, 공부하지 않아도 전교권은 기본이고 외국어까지 탑재. 이 모든 건 2세대 실험체들의 기본적인 패시브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얘는 왜 영어밖에 못하냐? 그 외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과 싸움 실력, 손이 부러져도 금세 맞춰지며 상처가 나도 바로 회복되는 능력, 심지어 염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하고 난 레벨이 달라. 하지만 구자윤은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능력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뇌가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작용을 막아주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닥터백의 갓센트. 갓센트의 효과는 한 달 정도로, 한 달 주기로 이 약을 맞지 않으면 구자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본인의 친엄마를 찾아 골수이식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나옵니다. 이제 마녀2의 소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녀는 극빛 프로젝트의 실험체로서 비밀연구소 아크에서 평생 살아왔으며 3세대 실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은 역시나 강력한 힘과 반사신경이 있고, 대체로 실험체들의 능력이 다 비슷한데, 소녀는 엄청나게 강력한 염동력을 구사할 수 있으며 장막을 만들어내어 가두어서 터뜨려버릴 수도 있고, 일시적이지만 시간을 멈출 수도 있는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해봤자 코피를 흘리는 것 외엔 보여준 모습이 없으며, 고로 한 달 주기로 약을 맞아야 하는 구자용과는 다른 완전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실험체들의 약점인 뇌를 공격해도 살아나는 엄살금 회복력까지 갖추었습니다. 먼저 마녀 1, 2에 나오는 2세대 토우들의 능력과 강함의 차이는 같은 2세대끼리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마녀 1의 실험체들 귀공자와 긴머리 역시나 2세대 실험체들인데, 마녀 2에 나온 상해 랩, 상위 클래스 토우들에 비하면 능력이 애기 수준입니다. 물론 얘들도 염동력이나 이런 것을 쓸 수는 있지만 능력 사용의 정도가 애기와 어른 수준이며, 굳이 실험체들의 클래스를 나눠보자면 상해 토우들이 제일 상위 클래스, 본사 직원 조연이 이끌었던 얘들이 중간 정도, 마녀 1의 실험체들이 하위 클래스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구자윤은 얘네와의 싸움밖에 보여주는 게 없어서 강함을 추측하기 어렵고, 마녀 1의 모습으로만 봤을 때 구자윤이 상해 토우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백총괄의 말로는 구자윤이 본인의 생각보다 강했다며 언급을 하지만 약점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쓸 존재는 아니라는 식으로 언급하죠. 허나 구자윤은 백총괄에게 가기 전 본사의 방콕랩, 상해랩 등등을 이미 털었었고, 본인의 부상 때문에 컨디션이 온전치 않아 소녀가 폭주했을 때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구자윤의 부상은 아마 백총괄의 보디가드 역할로 보이는 이 여자와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지 않았나 싶네요. 반대로 말하자면 구자윤 본인의 컨디션만 최상이라면 소녀를 막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구자윤은 상해 토우들 중 우두머리격으로 보이는 여자를 한방컷 냈으며 본인의 강함을 다 보여준 적이 없기에 실력이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러나 구자윤은 시간을 멈춘다거나 염동력을 소녀만큼은 사용하지 못했었고, 약에 의존하고 있지만 능력을 남용하면 뇌가 터질 수도 있다는 크나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둘이 싸우게 된다면 그래도 완전체 실험체에 가깝고 메인 본체인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소녀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두 마녀 중 누가 더 강할까에 대해 알아보았고, 어디까지나 저만의 생각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